현대 이사님 건데요. 이상형 여기 이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상형 채우고 있습니다. 자, 현대 이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은 넘어가면 되겠고.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고마워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정론 GT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202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예창섭 부시장과 그 시민소통 담당관의 보직을 맡게 된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부시장님, 네, 1월 초에 새로 여주시로 부임하게 된 부시장 예창섭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처음 올리는데요. 여주시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주시에 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청이라든지 구리시 근접금에 저는 여주시에서 잘 모르고 왔는데 지역 협정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그런 거 있으면 기타 없이 어느 지역에 주시면서 더 큰 잘못을 벌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적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시장이라는 역할이 시장님 철학을 잘 맞추고 또 직원들하고 또 이제 외부 기관하고 가격을 다하게 부시장이 돌려가 생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소통 담당관 이명석 담당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저희 여주시 혹시 슬로건 아시나요? 예, 사람 중심 행복 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민소통 담당관에 오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 그 방침이 사람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에 또 그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희 시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메신저가 되셔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모셨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취재 활동하시고 또 우리 좋은 시정을 또 시민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시민들의 소리를 또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시는 그런 훌륭한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그 이성규 공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홍보팀으로 오게 된 이성규라고 합니다. 공보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여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조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한킨 시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안건 설명, 질의 답변,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람 중심 행동 연주를 만들기 위해 소통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이한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론지필의 세상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나요? 네, 그런 말씀 안 하셔서 그럼 제가 좋은 꿈 꾸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여기만 인사하셨는데 또 이쪽도 인사하셔야 되는데 워낙 또 이렇게 섬세하셔서 좀 기다려 이쪽 다 인사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어떠세요?
첫 봄은 압니다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무엇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우리 첫 브리핑은 여주시의 어떤 부시장님하고 또 인사 나누는도 좀 있고요. 또는 새로운 담당관님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통행정과의 이야기 중에 택시쉼터 얘기는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읍면동 복지센터에 대한 얘기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주원주 복소나 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거나 이것이 여주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질의응답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 나누는 자리, 또 하나는 이번에 세 가지 사업 중에 지금 여주원주 복소나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실제 의미와 여주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여주 원주 전철 복사나 타당성 재조사 확정, 여주시 택시사업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적발전국 추성길 교통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대구국과 소방, 여주 원주만 전철 복사나 타당성 재조사 확정과 여주시 택시시스템 조성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 원주간 전철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 확정입니다. 지금 대개는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19년 10월 통과되는 등 주변 몇 번 변경에 따라 단순으로 기본 설계가 추진되던 여주 원주간 전철 사업이 2019년 12월 재정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 결과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여주 원주간 전철 사업이며 사업명은 여주역에서 원주역까지 서원주역까지 21.5km입니다. 사업비는 5,29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까지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 원주간 전철 사업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사업비가 5,299억 원에서 3,600억 원이 증가된 8,899억 원으로 변경되며 타당성 재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의뢰하여 용역 수행기간이 6월에서 12월까지 소요될 예상입니다. 여주시에서도 여주 원주간 전철 복선화, 강천도 신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 타당성 연구 용역을 2019년 12월 23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노출되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 택시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여주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 운행 및 근무 역량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시 쉼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여주시에는 개인 택시 165대, 법인택시 3개업체 85대, 총 25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2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여주시 천성동 304번지 1호로 부지면적 2,646평방미터이며 연면적 499평방미터로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주시 택시 종사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서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이며 향후 콜센터 사무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겨울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도비 16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질 향상 및 안전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위원회 또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명동 문화복지센터 확대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행복지원부 김용혜 회계과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혜입니다. 운명동 문화복지센터 확대 및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12개 읍면동의 복지회관 중 능무서면을 비롯한 5개면 최근 준공되었고 가나원을 비롯한 5개 읍면동은 현재 시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천면과 천국면은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익을 위한 신축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공공시설 용도의 복합행정복지센터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천면과 상북면 중 우선 1개소에 대하여 2022년까지 면청사와 복제회관, 보건지소, 농업인 상담소를 아우르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 건물을 국비 지원을 포함 195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공공 업무 시설을 포함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읍면동 청사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 강천면은 C등급, 삼북면은 B등급을 받았고 2019년 강천면 감매리 산 126번지 11,900제곱미터를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 부지로 검토 후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2020년 본회산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현재 토지 분할 신청과 감정평가 의뢰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천면 청사부지 감정평가 협의 매수 후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정부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문화복지센터 확대 및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에 수상한 성적들이 나오는데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여주시가 대통령상 2관왕을 차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24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여주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수상 내역과 그리고 대통령 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담아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리핑 안건과 관련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신 뒤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울고 김주식장입니다. 지금 이따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례적으로 그 이성교의 담당자까지 이렇게 인사를 시켜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해창석 부시장님 좋은 힘으로 오셨는데 시장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 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두 번씩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상 굉장히 고무적이고 24번에 걸쳐서 수상을 거머쥐었는데 시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발로 뛰고 또 직원들이 파업 단결해서 이런 성과를 창출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통 투자입니다. 지난 12월 달인가요? 그때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소통 투어 굉장히 그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계시다가 한 11시나 12시쯤에서 살짝 이 집에 관세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고 주무시고 그랬는데 그 주민들하고 애완 뭐 이런 걸 같이 이제 동숙 내지는 주무시면서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직접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좀 꺼려고 좀 이제 시장님이 오셨는데 얘기를 못 듣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느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소통 투어의 소감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잠자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자면 느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서 느껴지는 거하고 그냥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일단은 어르신들이 그 시장이 온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세요. 동네에 와서 잔다는데 진짜 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금당리에서 잤을 때는 이장님이 동네를 이렇게 두 바퀴나 도셨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은 비동부했는데 나왔는데 이제 동네 이야기를 하죠. 동네 현안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어르신들은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평안에 올 때 특히 이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자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신에 대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 이것이 최우선 정책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소통 투어에서 느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소통 투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요 못 늘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인가 이제 한 두 번 늘리는 요번 다음 주인가 두 번 늘리는데 그때 한번 해봐서 일주일에 한번 두 번 늘려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거 소통 투어가 도대체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건 피부로 느끼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실제 시장을 옆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십시오. 제가 굉장히 긴장하긴 하겠죠. 그때 오시면 내일은 홍천면에 상백리에서 자는데 오늘 이장님이만 이만한 조명 모자 가져오셨어요. 준비하시면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오늘은 제가 3시까지 브리핑을 좀 할 계획이고요. 뭐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이쪽도 인사 나누시고 좀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까 네네 기자님들이네 오마주 박성준입니다. 네. 시장님 참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님은 그 여주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변화를 위해서 그간 좀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 지난 시장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반영된 여주시의 정책들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 향후 그 여주 시장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계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이 없이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브리핑 자료에 면 복합화 이런 것들도 면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을 가더라도 마을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서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겪어야 됩니다. 겪으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겪으면서 함께 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에서는 함께 겪게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가장 아쉬운 건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여주시의 중점 사업이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제가 면단위 마을 소통 투어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함께 경험하고 생활하게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기자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단위 복합화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점덕면이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주민 이장호입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 여주 온주 전철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네. 이제 확정이 돼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여주시에서도 여주 온주 전철 복선화 사업과 강천역 신설을 갖다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두 번째는 강천역 신설에 따라서 원래 이제 기재부에서 했었던 8,899억 원보다 역을 만들면 더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어느 정도? 네, 예산이 강천역을 신설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지 추정하신 적이 있는지. 그거는 일단은 우리 용역 언제 나와요? 그 얘기했어. 네, 1년입니다.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 말이나. 그 강천역 신설에 대한 추정 예산은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 그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용역 선하지냐 선상이냐 따라 다르고 그것이 이제 기존 예산에서 매물 비용에 대한 반영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복선화가 일단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천역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뭐 이 정도가 지금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되셨어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뉴스와의 김종석 대사. 네네. 조금 보충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타당성 재조사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기간이 정해졌나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기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 네,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아니, 언제 착수하는지 그 일정이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네. 그거는 지금은 착수가 들어간 거고요. 기재부. 아니, 기재부는 지금 그걸. 기재부에서 저기로다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조금 구현 설명드리면 여주시가 용역을 의뢰한 게 있고요. KDI 쪽으로 이제 기재부가 한 게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단선으로 하는 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브리핑 자료 보시면 수서 광주간 그 철도가 BC가 1이 넘어 버렸어요. 수서 광주가
그러면 여주선에서는 옛날에 이게 안 넘는다 그랬는데 수서 광주에서 여객이 늘어나니까 우리 여주 쪽에서는 단선으로만 됐던 것이 어? 단선으로는 부족해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럼 당연히 복선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복선으로 지금 되는데요. 그럼 여주시가 왜 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주시가 미리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기재부나 이런 쪽에다가 요약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야, 이게 그 과학적 분석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분석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거를 요약해서 기재부를 압박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딱 보면 맞아 우리가 계산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네. 그러면 복선화가 적절한 것 같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추진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 그 보충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게요. 강천역과 관련 해서인데 네. 이제 아까 시장님 말씀 이제 복선화를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역신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역이 신설될 때 그 기재부 정부의 방침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혜자 부담 원칙을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용인이라든지 자치단체도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이제 역을 신설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기재부 정부에서 그러면 좋다 신설하되 니들이 예산을 부담해라 라고 할 때 그럴 용기가 있으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어떡하시죠. 왜냐면 현재 이제 첫 번째는 복선화가 돼야 되고요. 복선화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의 전철역으로의 타당성을 보이면 여주역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데는 역 하나의 신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선화의 타당성 자체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기재부라든가 이쪽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가 이제 그 다음 과제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지금은 이 정도 답변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네.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로컬경제 허진구입니다. 네. 현재 그 여주시에는 세종대왕역하고 여주역 두 곳이 있는데 현재 두 곳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리 택지 지구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강천역이 만약에 설치가 될 경우에도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지금 더 핵심적인 거는 제가 요번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천역, 이거는 뭐 간이역 수준입니다. 그 다음이고요. 중심역이 어디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료 사쪽을 좀 봐주시면, 거기에 이제 그 여주 원주에서, 원주 보이시죠? 원주. 이게 서원주예요. 보이시나요? 여주 원주 위에 보면 동그란데 정중앙에 원주 보이시죠? 여기 이제 서원주인데 지금 이게 복선화가 되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강릉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 저쪽 월곶 쪽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국토의 균형 발전에 따라서 중간중간 고속 여기 어딘가에 앉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일에서는 이제 복선화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속역을 어디에다 앉히느냐가 그 다음 아주 주된 관심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강천역 신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과업기간은 한 최소한 10년 정도의 과업기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천역의 주변에 어떤 택지가 조성되느냐라는 것은 실제는 수도권의 어떤 인구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주시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 좀 따진 이후에야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한뉴스의 국토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선화 문제는 사실 이제 인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구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타당성 조사를 단선으로 했을 때에 처음에 했던 부분과 이제 복선화를 했을 경우에는 유주의 사실 인구 부분이 그렇게 복선화를 과연 물론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파사성으로 가보셨죠, 시장님. 네. 파사성을 제가 몇 번 갔었는데 파사성이 사실 여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관이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쪽이. 근데 상당히 이제 관리 부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성곽의 밑에 부분, 직접 이제 기단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흙들이 많이 파여 내려가서 성곽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입구 쪽에 여러 가지 그 진입하는 주차 시설이라든가 진입로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잘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주에서 보다 외부의 어떤 유입을 위해서 그 여주 보호가 상당히 뭐 경관도 좋고 상당히 그 주변에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외부의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파사성 부분하고 이제 쪽 그 여주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레저 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레저 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사성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관련 부서가 이제 가서 말씀하시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뭐 관광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집중해야 될 것은 여주시 구간에서 집중을 해야지 이쪽 지금 입후보 쪽에 에너지로는 그쪽이 아직 집중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분산하게 되면 제대로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쪽에 있는 현재 통계자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을 좀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주역이 과연 복선화가 되면 인구가 있냐라는 건데 현재 그것에 대한 인구에 대한 것들을 유입인구를 어떻게 좀 증가시킬 거냐 하는 것이 여주시의 정책적 과제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주시 인구와 더불어서 실제 그 첼시 프리미어 마을렛 그쪽과 연계된 사업을 좀 검토하면서 여주시의 정주 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면 경제연구소 이동욱 기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여주시는 99.5%가 농업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님께서는 농업 정책을 맞춤형 농업 정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맞춤형 그 농업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 얘기하고 같이 공동체 활성화 계획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여주 전체의 땅은 99.5%가 농업지역인데요. 사실은 고령화되면서 현재 오늘도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요. 논은 어떠한가 몰라도 밭 중에 대부분 도로가 안다고 보는 데는 아마 묵밭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지역에서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우량 농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어르신들에 의한 농업 경쟁력이 거의 없다. 이것이 거의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함께 농사를 짓느냐인데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 공사 쪽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농지에 대한 매수이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농사를 공동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면복합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요. 면장님들 중심으로 현 그 농협하고 같이 해서 농협이
그 임대 농기계를 통해서 전체 뭐 밭도 갈아주고 논도 갈아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땅을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경작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그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이제 가공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공 없이 농업에 대한 미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이제 1, 2인 가구로 떨어짐을 해서 무 하나 전체 하나 안 먹습니다. 모두 반쪽 사과도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소포장 중심의 어떤 그 소비재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 분들은 되게 뭐예요? 뭐 한 말, 뭐 한 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가 현재 소비 구조와는 좀 전혀 다른 거고 이것에 대한 포장을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어떤 자본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자본 투자는 여주시이거나 또는 농협과 함께 공동체가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생산과 이런 것들은 또 농민들하고 또 관련 분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동체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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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보충 질문입니다. 그 이제 시장님이 1년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농공단지 네. 유치 그리고 뭐 한산림 사업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 질문하셨는데요. 그 한산림이라고 하는 데서 여주를 오고 싶어 하는데 말이 많으니까 딴 데서 오라고 그러나봐요 지금. 그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오는데 뭐 지난번 예, 여러분들 알겠지만 기사 검색해보면 많은데 뭐 제게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시장이 예, 시장의 부인이 거기 있는 데서 뭐 그 아무래도 이거 말이나 되냐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더 취재하세요. 전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협에서 물건 샀으면 그것이 농협 조합장님의 수익으로 가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저도 뭐 동네에서 이러면 어찌할까 지금 그 한사님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한사님을 제외하고 그리고 농공단지 사업. 농공단지에 대한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제가 답변드릴 것 같은데 어떤? 진행 절차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농공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어요. 농공단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네, 농공단지를 네. 만드신다고 공약을 또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지금 이제 그 진행 과정이 어느 수준까지 왔고 뭐 올해는 어느 주거부분까지 저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답변드릴 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발언한 거 따져보고 어떤 의미인지 좀 해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진짜 머리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면 이해가 되죠.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과 여주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면 되는데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또 이게 상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작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의견하시면 뒤에 하시죠. 한산림 분이 나왔었는데 네. 전에 이제 여주시에서 네. 일자리 차출 관련해가지고 네. 그 전사업체의 그 조치선제가 좀 있었고 기초로 지금 일자리 차출하고 기업체 유치 관련해 일자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일을 보는 시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이 업무에 대한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 뭐 다 계시지만 명명백백하게 제도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자칫
잘못 말하면 그분들이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들을 해놔서 예를면 그쪽에서도 추가 투자나 이런 걸 고려하고 있었을 터인데 제가 접근을 못합니다. 말들이 많으니까 에이 그럼 뭐 왜 여주에 가냐 딴 데로 하지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게 사실 내부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도 지난번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누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장이? 투자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마치 무슨 미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대버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주 좋죠.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너무 직선으로 얘기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있는 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뉴스역세 오영세 기자입니다. 네. 예. 2020년 그 새해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그 애쓰는 시장님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지난 9일날 그 고용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소송 관련된 게 이제 아마 패소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판결문을 검토하신 후에 항소를 하시겠다는 아마 입장을 이렇게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죠. 뭐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뭐 시장은 별 생각 없어요. 하겠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라는 것이 너무 성패, 승패 이것이 뭐 소송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너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송에 패소한다는 건 결과인데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지금의 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한다. 그래서 그건 성패에 대한 결과는 그때 결과에 그다음에 그 고민할 일이고 지금 갈 길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들이 민감한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기업이라면 좀 턱 크게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 상대로 막 30억이니 100억이니 그래서 손해소송 걸고 쪼잔하게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좀 대범하게 좀 가야지 뭐 사업한다는 사람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그 주민들 상대에 뭐 SNS 이런 거 캡처해 가지고 소송이나 걸고 그 사업하는 사업가라고 보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가에 좀 틀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수달이고 이준호 기자입니다. 이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통은 잘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교통에 대한 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도 좀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여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그 구름다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구름다리요? 예. 출렁다리. 출렁다리인가요? 네, 출렁다리. 그리고 이제 지금 여주시민 대다수가 느끼는 것이 이제 출렁다리라든가 관광객 유치비에서 이제 출렁다리가 필요한데요. 그건 각 지자체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시급한 것이 교통이나 지금 이제 그 KCC 스위치에 입주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쪽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 이 대교가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교 건립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거나 법적으로라든가 예산이 안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강교에 보면은 이제 그 잠수교가 있지 않습니까? 잠수교 같은 거 잘 설계를 해서 이 소통을 해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기자님들이니까 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돼야 그 다음이 매끈하게 빠진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CC가 들어왔다고 해서 교통이 막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교통 영향 평가를 해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 말씀. 또 하나는 여주시 분들은 어때요? 그냥 차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그 차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한 시간 내에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이 혼잡한 도시와 혼잡하지 않은 도시에 대한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여주에 와서 강연한 우리 교수 유현준 교수의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는
잘 들어봐야 될 것이다. 유현중 교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주는 여주다운 도시도 개발해야지 다른 도시를 모방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따라서 여주만한 도시가 무엇일 거냐는 것은 우리만의 정책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주에서 그 뭐 아파트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교가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어떤 대교를 만들어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하나 만드는 데는 800억에서 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국가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국가 예산을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현재 한 300억 정도 국가 예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예타에서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 굉장히 농후합니다. 돌려보면 도망가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500억이 내면 예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다고요? 자동차 중심의 다리는 건설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이쪽에 뭐 대교를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은 뭐냐? 이게 이제 설계비만 20억 들어갔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문서를 떠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여주 인구는 18만으로 가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 있지만 얘기해 봤습니다. 18만 인구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시정책을 바램으로 할 수 있나요? 인구가 늘어나거나 인구가 늘어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일자리가 있거나 또는 교육적인 굉장히 좋은 곳이거나 두 가지 이외에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1966년도 지금 다 조져봤습니다. 여주시의 인구가 시내 인구는 150% 증가할 때 면단 인구는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56%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중심의 행정정책을 아니하고 단순히 희망의 나의 바람에 의한 정치가 또는 바람에 의한 행정이 적절하냐 저는 이제 그걸 떠들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자님들 계시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인도교라고도 하고 문화예술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을 거의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다고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서는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제도적으로 인정했는지 뭐 이런 걸 근거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오하기에서 동네 분들이 오셨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동네 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모르냐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 제가 맞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뭐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여주에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청사진들을 가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어떠셨는지 감사합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질문을 더 받고 예. 부서에 또 전화 문을 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제가 3시까지만 하고요. 우리 부시장님 좋으시죠? 부시장님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방영수 이주욱 기자입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신년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주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정체 현상을 보여서 뭐 소멸 위기에 있다라는 측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아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적 향상의 도시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 12월 기준으로 여주시 인구를 보면 11만 1천 명이고 그 2018년 말을 기준으로 11만 1,500, 한 440명 정도가 줄었어요. 네, 줄죠. 예. 네. 그래서 그 여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주에 맞춤형 도시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또 인구 유입 정책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금방 요 얘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뭐 한번 만날 거면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 끝날 건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인구는 앞으로 어떻다? 준다. 그 말씀드렸죠. 근데 계속 주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면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명이더라? 60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8명.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여주의 발전 계획을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시내권역, 즉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 요 시내권역이 한 덩어리가 되고 가남까지 포함한 나머지 면 단위가 또 한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남이 약간 좀 중간에서 오학동과 비슷해 나서 조금 나은데 나머지 8개 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어떤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또 저녁에 말씀드리겠는데 면 지역에서는 마을, 면, 여주시 이런 거점 계획으로 전체 계획을 좀 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면의 중심에는 면장님이 거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가져가게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계획적인 변화입니다. 여주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조감도가 이제 나오고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 있죠? 그래서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잘 팔리는 건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은 있어요. 근데 분양하러 가셨으니까 다음 어떻게 돼? 얘네들 아파트를 팔아.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천만 원이 떨어졌느니 2천만 원이 떨어졌느니 이제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아까 철도 정책 있지 않습니까? 철도 정책으로 한번 확 바꿔볼 계획입니다. 그냥 지금 어떤 건지 이제 대략 감을 잡으시게끔 말씀드리면 어느 도시였는데 그냥 아파트가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철도 정책을 하나 딱 발표했더니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다 팔렸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데 저도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건데 역은 이렇게 역이 교차하는 교차지역과 아까 말씀하신 인구 유입정책 인구가 얼만큼 있느냐인데 주변에 여주역을 중심으로 이쪽 두 개 뭐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여주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지금 국가의 이게 계산식에 따르면 100이라고 하는 계산에 딱 맞아지면 우리는 고속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산식에 맞추게끔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되겠죠. 맞춰지면 여주는 뭐가 된다고요? 고속역. 근데 요것을 그 전문가에게 얘기 듣기 전에는 제가 실제는 어디가 더 좋은 줄 알았냐면 서원주가 훨씬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서원주가 아니라 여주로 사람들이 강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지금 교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통 관련한 우리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요. 지금 여주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비전은 어떤 교통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새롭게 좌지우지 않을까 싶고요. 요 문제는 하여튼 올해 상반기까지 좀 청사진이 만들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마무리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까 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머리 없으니까 뭐라네? 도농복합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아까 뭐 한사님이 뭐 다른 얘기하신 말씀하시니까 저는 갑자기 그냥 확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근데 혹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을 했다면 기자님께서 다시 정제해 주시고요. 좀 품격이 좀 갖춰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꾸짖어 주셔서 제가 품격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농 집회를 통해 여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 관계상 시장님께서 자리를 먼저 이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 부시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상황을 잘 모릅니다. 모지만 전문가실 신문 관련이 계시고 그러시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뉴스앤뉴스 TV의 배석환 기자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하려는데 잘려가지고. 먼저 우리 부시장님 살기 좋은 여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어에 오셔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다립니다. 우선 타당성 제조사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택시 쉼터 관련해서 뭐 어쨌든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타 시군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여주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타다나 뭐 이런 저 업종의 새로운 그 업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는 이 택시 말고도 운송수단이 많습니다. 렌트카도 있고요. 또 뭐 기타 운송수단이 있었는데 이 렌트카가 제가 알기로는 택시 업계하고 많이 부딪히고 있고 실적으로 단속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사자 뭐 이 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업계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업무 추진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문화복지센터 확대 권리 관련해서 14개 읍면 동사무소에 건물을 다 지어서 문화복지를 향상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매년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할 거냐 또는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놨다고 해서 뭐 문화복지가 향상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뭘 집어넣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행사를, 그러니까 14개 이 지방은 문화가 굉장히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공연이랄지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뭐 대책이 있거나 또 향후 계획이 있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보니 타다와 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다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 없고요. 그리고 택시와 렌트카 관련해서는 렌트카가 택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택시에서 시공을 하시면 저희가 또 나가서 그걸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읍면동 문화복지센터 확대에 따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확대라는 것은 면청사와 기존의 기획관, 보건지사, 보건지 상담소, 혹은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읍면동 시골이 같은 경우는 복합시 지역을 점점 고령화가 이렇게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자체가 앞으로는 면단위 행정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추구하는 면단위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복지센터가 확대가 돼야지만 이게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업무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거는 많으시겠지만 다 정례 브리핑이만큼 다음 기회에 자리를 더 마련해 드리고요. 네, 오늘 그 정례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정례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부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더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은 어른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모르고 너무 반 정도밖에 안 하셨었는데 정말 죄송하고 오늘 너무 새해 첫 그 언론 브리핑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나 아니면 또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기탄 없이 질문하시고 또 많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